안녕하세요. K입니다. 지난번 광동 교실 7탄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봤는데 여러분도 대화 방식으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외에도 그런 식도 저한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광동어를 가르칠 거예요. 이번 8탄에서 가르치는 거는 제가 참 생각해보니까 왜 그거 아직도 가르치지 않을까 싶어요. 일찍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소개를요. 뭐 개인 소개, 개인 정보 물어보는 거는 뭐 사람이 만나자마자 그런 거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네, 기분이잖아요, 기분. 그래서 이제 와야 그거 알려주는데 좀 참 미안해요. 아, 그리고 관동어 소문 하나 더 알려드려요. 지난번에 대화에서 저는 관동어, 중국어랑 한국어 그렇게 세 가지 써 있잖아요. 샤시는 중국어, 중국어는 중국어 아니고 한자예요, 한자. 아, 중국어도 있긴 한데 근데 관동어 제가 1탄에서 설명할 것 같아요. 관동어를 말하기랑 쓰기를 달아요. 쓸 때 또 중국어 같은 방식으로 쓰고 근데 중국어에서 간체자 쓰고 홍콩에서 번체자 써요. 그래서 중간국어는 홍콩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동어 쓰기예요. 여러분의 댓글을 봤어? 아, 다들 그거 조금 오해하고 있는가 봐.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할 것 같아요. 관동어 말하기 때 어떻게 말하는지, 난 관동어 쓰기 어떻게 발음 어떻게 말하는 건지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내 기억 매맹아, 내 탄신, 기우 부르다, 매월맹 이름, 내 기억 매맹아 이름이 뭐예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쓰기는 내 기우 什么名字 내는 똑같아 말하기랑 기우도 똑같아요. 什么는 매랑 또 같은 의미예요. 명지는 말하기래서 맹 어기우 케이트 내래 어기우 케이트 내래 이거 말하기랑 쓰기랑 똑같아요. 어, 나, 기우, 부르다, 케이지, 제 이름. 내래? 내, 당신. 래? 예요? 전 케이트이라고 합니다. 그쪽은요? 내 게더 소야? 내, 당신. 게더, 몇, 소이, 살. 쓰기는 그렇게 쓰도 됐고, 근데 홍콩에서 한국이랑 문화 좀 다르니까 그래서 홍콩에서 사람이 만나자마자 나이 물어보는 거 조금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느낌말 반말 그런 뭐 존경말 그런 거 나라 있어서 그래서 보통 만나자마자도 만나자마자 아니고 보통 조금 더 알아보면 또 나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홍콩에서 그런 말을 사이 없어서 별로 나이 안 물어봐요. 보통 친해져야 나이 물어봐요. 我27살 그럼 쓰기라면 我27살 똑같아요. 27 야는 야랑 이섭은 관호에서 똑같아요. 근데 쓰기라면 이섭으로 많이 써요. 근데 말하기면 야구로 이섭으로 말해도 돼요. 쓸, 쌀. 그리고 홍콩에서 한국 나이 그런 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국제 나이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 한 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살면 한 살 더 어려요. 홍콩 나이 더 좋아요. 저는 내주 海边啊 내 당신 주 살 海에서 빈 어디
쓰기라면 네 주자 나라야. 네, 난 똑같아. 주도 똑같아요. 저희는 하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나라는 빈 어디. 我住喺尖沙咀，你呢？我那住西喺厄索尖沙咀，尖沙咀，你呢？佢住唔呀？司机嚟咪？我住在尖沙咀，我住在尖沙咀，我那住西在厄索尖沙咀，尖沙咀，你呢？你喺边度翻工啊？你喺边度翻工啊？你平时喺厄索边度？我哋翻工以后，司机大名，你在哪儿上班啊？你在哪儿上班啊？你在呢都吉提，哪儿呢？边度上班翻工？我喺铜锣湾翻工啊。我喺铜锣湾翻工啊！我那喺厄索铜锣湾 Causeway Bay 翻工。与亨达司机答咩？我在铜锣湾上班。我在铜锣湾上班。你平时中意做咩啊？你平时中意做咩啊？你平时平时平时中意做哈达做哈达。咩？我司机嚟咩？你平时喜欢做什么呢？你平时喜欢做什么呢？你平时平时都吉啲啊？中意嘅司机呢？喜欢喜欢做下啲佢咩啊？做都吉啲啊？什么呢？我咩？我中意做运动，我中意做运动，我那。中意做啊哈达，做哈达运动运动。司机呢？我喜欢做运动，我喜欢做运动。별로좋아하는거없다면뭐매特别中意做喎，뭐매별로特别특히中意좋아하다做哈达。我特别뭐좋아하는게없어요이런의미예요쓰기는没有特别喜欢做什么没有特别喜欢做什么没有없다特别特别喜欢좋아하다做하다什么뭐개인정보대한개인질문으로더생각할수있는거없어요생각할수없어요머리지금막혔어요그래서미안하지만이번에관련어교실좀짧고네그렇지만예근데도유용하다면네잘배웠으면좋겠어요이번에관련어교실도유용하면좋아요눌러주시고구독도잊지마세요그럼다음에도봐요안녕짜이